안철수 의원,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야권 연대론이 나올 때마다 연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 연대가 아니라 연대를 넘어서서 신당 창당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결국 현실 정치의 벽 앞에 안철수의 새 정치가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, 이런 분석입니다. 정혜정 기자입니다. 안철수 의원은 거듭되는 민주당과의 연대설을 적극 부인해왔습니다. 연대 이야기하면 고대분들이 접수해야 돼요. 국익과 민생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러나 선거만을 위한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없을 겁니다. 새 정치란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구조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새 정치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득권이 아닌 나의 목소리,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. 민주당이 선거연대가 곧 정부 여당 견제라고 압박할 때마다 안 의원은 연대로는 패배주의적 시각이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. 야권 분열로는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고도 했습니다. 이따른 김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서도 특검과 정당 공천제 폐지 두 가지 의제만 논의하는 자리라고 못 박았습니다.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180도 말을 뒤집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혁신안들을 받아들이고 최신에 나간다면 기득권 구조는 자연스럽게 깨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. 민주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신당 창당 이유로 댔지만 결국 인물난에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현실 정치 벽 앞에 새 정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안 의원의 말 바꾸기, 안 의원 스스로도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. TV조선 정의전입니다.